안녕하세요. 자담 조영상입니다. 여러분 가끔마다 그 앞으로 커피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유는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커피의 병해충이 굉장히 극심해지는 것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커피 베리보호를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CBB 해법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전 세계 70여 개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역량이 석유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것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요. 이유는 커피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두 가지 때문입니다. 커피 립 러스트, 커피 잎사귀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 베리 보호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본래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고 하죠. 그래서 커피 산지가 점점 북쪽으로 높은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2100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그 온도가 4.8도가 올라가면서 커피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최근에 나온 것인데요. 커피 베리보호 때문에 커피 생산량이 40%까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언티픽 리포트는요. 커피 베리보호를 아주 치명적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치명적인 해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비틀은 커피 베리보호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커피를 구할 것인가라는 기사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다양한 화학 살충제, 살균제가 있지만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커피 베리보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그 알에서 성충이 될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24일에서 45일 정도 기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또 커피콩에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한 마리가 35개에서 50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3에서 5세대까지 1년에 번식하게 되는데요. 이 CBB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어떻게 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진에는 좀 크게 보이지만 불과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벌레입니다. 이것이 이제 커피 열매의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것이 구멍을 파게 되죠. 구멍을 파고 그 안에다 이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거기서 또 증식이 돼가지고요. 그 커피 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물질을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그래서 빈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빈 안에 이미 들어가 버린 해충에 대해서는 방지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독한 살충제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담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제 책에 관련된 논문과 자세한 내용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어떻게 이 커피 베리보호를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커피 베리보호를 99% 이상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커피 방지에 사용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요. 자담오일, 자담유황, 그 다음에 가성소다, 황토분말입니다. 여기서는 은행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표에 베리보호를 예방할 때, 발생됐을 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담오일과 자담유황, 가성소다, 황토에 대한 비율을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이걸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되죠. 효과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 초저비용 유기농업에 관한 책들을 출판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도 번역되어서 아마존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저렴하게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글 스토어에서 이북으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전 세계 20여 가지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저희가 이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자담 유튜브인데요. 현재 8만 정도 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상세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자담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더빙이 돼 있어서 자동 번역 기능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자막을 다볼수 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강의 공백 3년을 마감하고요. 저희가 매월 1회씩 충남대 백마을에서 3시간씩 천연과학 전문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시면요. 또 저희가 아름다운 인증서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강좌에서는 저희가 경수에서도 자담식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커피 재배가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한국 커피에도 커피 베리보호 해충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비디오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는 2018년 하와이 주 정부 요청으로 커피 베리보호를 연구했는데요. 하와이가 이 피해가 아주 극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하와이 주정부 농림부 장관실에서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가운데 계신 분이 농림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데이비드 웡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농림부 장관에게 간곡하게 요청해서 이 계약이 성사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하와이 주정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일단 저희의 솔루션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샘플을 다 만들어 가서 하와이에 가서 하와이 농가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커피 베리보어를 채취해서 자담 솔루션으로 커피 베리보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관련된 사진인데요. 여기에 동영상도 첨부되어 있으니까 2분짜리입니다. 이 주정부 장관께서 우리 실력을 믿고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략 한 4, 50마리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싸우겠습니다. 일단 현재 1차 살포 후에 지금 그 1분 남짓밖에 안 지났는데 움직이던 놈들의 그뭐 움직임은 거의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예, 살포 후 2분 지나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합니다. 아, 살포 후 지금 5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지금 거의 전체가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 저희가 그 자담식 그 농약을 갖다가 살포한 지 11시간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플레이트에서 그 저희가 37마리? 37마리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지금 밖으로 기어나간 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 살포한 약이 만약에 효과가 적었다면 예전에 실험과 비교했을 때 여기 플레이트를 벌써 12시간, 11시간 사이에 다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약은 좀 약간 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11시간째의 상황에서는 조금 살아있는 게 보였었는데 지금 20시간째에는 거의 다 죽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와이에서의 보아 실험은 자체적으로 대단한 성공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험은 USDA 유기농 오가닉 프로그램에 적합하게 실험되었습니다. 하와이 주정부는 이 커피 베리 보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연구를 해봤지만 각 연구기관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 오다가 떨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와이 주정부 농림부 장관과 저희는 정식 계약을 했고요. 여기 계약서에는 자담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자금을 지원받았고 주택과 생활비 그 모든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1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하와이 주지사, 그 다음에 농림부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연구 포장으로 그 할당받은 데가 하와이 빅아일랜드 힐로에 있는 농장인데요. 커피 몇 그루를 가지고 실험한 게 아니고 현장 포장에서 구획을 나누어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구획당 한 250그루의 커피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A, B, C는 농도를 달리해서 자담식 방법을 쓴 것이고 D는 비격으로 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하와이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을 뺐고요. 약초를 빼고 자담 오일, 자담 유황, 그 다음에 가성소다, 황토 분말 이네 가지의 비율을 차등을 둬가지고 A, B, C 구간을 14일에 한번 정도씩 방제를 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1년 동안 상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 보조로 저희 아내와 딸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질문 자꾸 하셨는데요. 하와이 CGNF 회장인 김장께서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농림부 장관은 원래 하와이 연구기관과 저희가 같이 조인해서 함께하는 걸 기대했는데요. 놀랍게도 저희와 함께하는 연구를 갖다가 다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는 한국의 농촌진흥청 원예특작원의 남춘우 박사와 함께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성공적인 연구를 진행했고요. 자담의 솔루션이 아주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저는 이 심각한 질병인 커피 리프 러스트 이 문제도 자담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저도 잡는데요. 농약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분무기를 구매했고요. 현장에서 비가 오는 날 정확하지 않지만 비가 오는 날을 피해서 14일에 한 번씩 농도의 비율을 차등을 둬가지고 저희가 방지를 직접 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 집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 모습입니다. 저희는 하와이 연구기관들이 내놓지 못한 해법을 저희가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도전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하와이 주정부 커피 연구기관에서 내놓는 연구의 룰이 있어요.
그 룰을 따라서 저희가 14일에 한번 커피 빈을 채취했어요. 그 안에 칼로 쪼개가지고 그 안에 커피 베리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그 책에 맞게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가지고 차트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논문을 썼죠. 이렇게 데이터를 다 정리했고요. 그 결과로 차트를 만들어서 방제가가 99% 이상이 되면 저희가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 베리보 방제의 해법을 저희가 이제 제시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결과를 담아서 하와이 주정부에 논문을 납품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를 지원했던 농림부 장관이 연임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이것이 거의 사장됐다고 보는데요.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연구자들 사이에, 그 다음에 또 거대한 농약회사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솔루션 가지고 커피에 많이 발생하는 깍지벌레, 그 다음에 빌리버그, 그 다음에 또 불개미, 이런 것도 방제가 아주 잘 됐습니다. 저는 하와이 연구를 통해서 잣담식 방제 솔루션이 열대 기후에도, 다양한 기후대에 존재하는 병해충에도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년 연중 커피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아름답네요. 예. 지금도 하와이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하와이 현지 농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여러 섬을 돌아다니면서 강좌를 했고요.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과 잣담의 기술을 나누고 교통하고 서로가 술 한잔하고 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잣담은 거대한 농약회사, 농기계 회사에 종속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저희 책에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공백을 깨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매월 한 번씩 강좌를 합니다. 3시간이고요. 충남대 백마을 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잣담식 솔루션, 잣담식 농약은 물에 민감하잖아요. 연수에서 꼭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경수에서도 가능한 잣담식 방제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